수차례 불법 낙태 수술을 하다 적발된 돈의 산부인과 원장이 사실상 면제 부인 선거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함께 적발된 다른 지역 의사들은 징역형을 받아 고무줄 판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 충북의 한 산부인과 원장 A씨는 지난 2013년 임신 4주에서 6주 사이 임신부 3명에게 불법 중절 수술을 해줬습니다. 범죄 피해나 유전병과는 관련 없는 브로커가 인터넷을 통해 모아온 여성들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붙잡히면서 다른 의사 10여 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 최고 2년간의 옥살이와 함께 의사 자격이 7년 동안 정지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청주지법은 초범인데다 반성하고 있다며 A씨에게 사실상 면죄 부인 선고 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함께 적발된 서울의 의사 2명은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자격정지 1년까지 받은 것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단 한 번 수술한 의사 역시 대전에서 징역형에 자격정지 1년을 받은 것과도 다릅니다. 같은 범죄를 두고도 판단이 엇갈리면서 지역마다 재판부마다 다른 고무줄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